이슈 토크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앞세우며 출범한 제8대 부산시의회가 후반기 활동을 위한 준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민단체 1년 의정평가 결과 다소 낮은 점수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시기인 만큼 8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후반기 의정활동에 앞서 바라는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경실련 도환영 사무처장,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한세옥 교수 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을 모시고 8대 부산시의회 이제 후반기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기는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8대 이제 부산시의회 2년간의 전반기 활동을 통해 살펴봤을 때 일단 7대 시의회와 비교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우리 8대 시의회 구성 자체가 7대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제 7대 같은 경우는 지금의 야당이죠. 미래통합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더라면은 8대 시의회는 이제 47명의 시의원 중에 41명이 민주당 의원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의 의원들이 좀 초선 의원들로 구성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초선 의원으로서의 패기와 열정이 많이 부각되었던 8대 시의회 전반기가 아니었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경험이나 일을 풀어가는 능력이라든가 어떤 일을 해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약하지 않았나,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 지표 관련해서는 뒤에서 언급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8대 의회 초기부터는 이제 조금 좋았다고 한다면은 많은 소통과 어떤 협치 이런 부분에서 좀 현장 소통 이런 부분을 많이 좀 강조하면서 활동들을 많이 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뭐 토론이라든가 간담회, 세미나 이런 부분들 많이 개최함으로써 어떤 현장과 시민사회 목소리를 함께 들으려고 하는 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전내 7대 의회하고는 조금 차이 나는 그런 변화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7대 의회에 비해서 8대는 초선 의원들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패기 열정 부분에서 좀 돋보였고, 하지만 경험이나 해결 부분에서는 약간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지만 소통, 협치 부분은 좀 잘해온 것 같다. 초반엔 잘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8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에서 살펴보면은 아까 지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뭐 조례 발표 건수나 5분 자유 발언 등의 이런 지표를 통해서도 또 활동을 어떻게 했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땠었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 사무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초선이 많은 데다가 전반기라서 뭐 속담에 세 글자로 잘 쓸린다 식으로 해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양적인 지표상으로 보면은 뭐전 실기보다는 좀 앞선 그런 어떤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예컨대 조례 발의 그리고 5분 발언 이런 거를 한번 좀 계량화시켜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전체 의원이 47명 중에서 이제 정례회 이제 하나 남겨둔 동안에 총 발의된 것이 229건의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이게 7대 시위 같은 경우에 144건에 비교하면은 143건에 비교하면 상당히 양적으로 86건이나 많은 수준이거든요. 네. 이거는 상당히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이고요. 이제 5분 자유 발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 259차례에서 204차례였던 전반기 의회보다는 좀 많은 것으로 이제 양적으로는 그래도 좀 열심히 했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조례 발의나 이제 5분 자유 토론이 건수, 양적 지표만 가지고서 이제 판단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겉으로 드러난 그런 행태, 그런 활동을 평가하는 것으로서는 완벽하지 않지만요. 그래도 이거를 보면은 8대 전반기가 7대보다는 좀 열심히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발의된 조례가 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7대에 비해서는. 네, 눈에 띄는 성과랄까요? 뭐, 우리 사무처장님 보시기에 좀이 부분은 좀 좋은 조례 같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지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좀 많은 그때 이제 발의되고 제정될 당시 시하고 의회 간에 많은 갈등도 있었던 조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네. 하나가 뭔가라면 김문기 의원이 발의한 살찐 고양이법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산시 출자 출연 기간 임원들의 연봉 상한제를 두는 건데요. 최저임금의 6배, 7배 정도를 두는 부분에 대한 조례 제정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좀
궁극적으로 최초다 보니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 있는 그런 조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동백증 발행과 발행 운영에 대한 지원 조례 부분에 대해서 좀 인상 깊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이제 부산시가 동백증을 작년에 이제 발행을 준비하고 발행하면서 초기에 많은 이렇게 그 논란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부산시가 좀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이것이 동백증인지 뭐 이렇게 그 아닌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들이 많았는데 시의회가 어쨌든 시민사회와 소통하면서 협치하면서 동백전을 좀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발행하기 위한 그런 이런 준비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의미 있는 이런 사업들이라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부산시의회 공무국의 연수에 대한 조례 같은 경우도 심사 기준을 좀 더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자체 스스로가 그런 노력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부산 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나 대출 이자 지원에 대한 조례들도 일정 정도 만들어내면서 또 서민들과 어떤 사회적 젊은 층들에 대한 지원 부분들에 대한 지원 조례들도 좀 더 의미 있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예. 살찐 고양이법, 동백전 발행 조례, 뭐 부모의 심사위, 뭐 신혼부부 조례 같은 이런 부분이 좀 의미 깊었다라고 이야기를 예. 또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 바라보는 그런 의미 있는 성과랄까요? 조례 같은 건 어떤 부분일까요? 예, 근데 이제 감정 노동자 지원 조례 이것이 이제 부산시에서 이제 발의됐고 네네. 앞에서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부산시가 다른 시도보다 상당히 앞서갔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고 또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제 이거는 조례는 아니지만은 이동 노동자 쉼터를 조성했다는 점 네네. 그리고 사실 부산시 그 재정이 그동안 임시 방편적으로 운영된 적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8대 시의회에서 이 재정 상황 진단뿐만 아니라 재정 운영에 있어서 좀 효과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정을 위한 어떤 피드백을 좀 했다는 점에서 견제 역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로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산시 8대 의회가 조금 일어나면서부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좀 시정에 대한 날카로운 견제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할까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사실 나왔던 게 사실인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전반기 의전 활동에 이런 부분이 진짜로 있었는지 뭐 어땠는지에 대한 평가를 내리신다면 어떻게 뭐... 보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모든 시의원님들 다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만나봤던 시의원님들의 좀 대부분의 좀 공감적인 얘기가 뭐였는 거라면은 이게 부산시장이 23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예, 예,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는 이제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초반 같은 경우에는 미선 7기 오거돈 시장에 대한 어떤 비판과 견제도 물론 중요하다라고 하지만은 어쩌면 동반자적 이런 관계, 입장 이런 부분들에서 일정 정도 초기에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점들이 좀 더 우세하게 비중이 많이 크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제가 많이 들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네네. 전반기 같은 경우는 미선 7기 오거돈 시정과 어떤 관계 그리고 또 동반자적 관계를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미선 7기 오시영 정부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힘을 보태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크지 않았는가 아무래도 워낙 23년 만에 부산 시정이 바뀌다 보니까 예, 예,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번에 오거돈 시장이 불명예 퇴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어쩌면 시의회가 좀 견제 능력들을 어쩌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네네. 조금 아쉬운 좀 부족했던 이런 측면이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일반적으로 보면은 특히 부산시가 강한 그건 이제 행정이 강합니다. 행정이 강하고 의회가 아주 약한 전국적 일반적인 경우인데 부산시 네네. 같은 경우는 부산 같은 경우는 그것이 좀 더 이렇게 특별하게 더 강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시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부족했던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3년 만에 시정 교체이다 보니까 비판과 견제보다는 일단 좀 힘을 실어주고 동반자적 관계가 조금 더 크지 않았나 전반기에는 그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아쉬웠던 점이라든지.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아쉬웠던 점은 다수당이고 거의 그 의석을 거의 다 이제 점유하다시피 했는데 예, 예, 예. 이 그 행정에 대한 어떤 견제 부분이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잘한 거는 잘했다 하는데 잘못한 거는 과감하게 좀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그 부분이 약했고요. 특히 그 지난번에 뇌물수수 혐의로 그 좀 불미스럽게 사퇴했던 유재수 네, 전 부시장이나 네. 이번 오시장 그 전 오시장에 대한 어떤 사과
어떤 당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좀 약간 좀 아쉬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아쉬운 것이 생활 의제를 좀 더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이제 조례 부분에서도 이제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 예, 예. 그 부마 항쟁 국가 기념일 지정 관련된 조례도 이제 18대 의회에서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런 것처럼 실제로 그동안 시 그동안 그 부산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더 불편이나 문제나 그런 안 좋은 부분 이런 부분을 새로 좀 교정하고 시정하고 좀 개선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지금 부산 시민들이 겪는 뭐 나이든 시민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이제 시민이거든요. 겪는 여러 가지 불편이나 생활상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좀 체감하고 느껴서 좀 제도화시키는 노력을 좀 더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아직 시민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체감 의정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의정에 있어서는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수님 역시 시정 견제 부분을 좀 미흡했다. 또 생활 의제 부분에서 앞으로 좀 발굴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후반기 의회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의장단 선출을 두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후보들도 경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서 좀 잡음이 들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자세히 상당히 좀 그것도 불편합니다. 시민 입장에서요. 중앙의회를 그대로 닫는 모습이라 가지고 좀 너무 좀 안타깝긴 한데 8대 시의회 같은 경우에 전체 47석 중에서 민주당이 거의 이제 41석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계속 그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의장단 선출에도 이제 주도권을 갖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예. 그래서 벌써 이제 자천 타천으로 거론된 사람이 이제 5, 6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상해 의원이 후반기 의장 출마하면서 나섰고요. 이외에도 이제 삼선의 이산화 그리고 비주류 소장파 중심으로 해서 또 지지 결집 세력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원세 의원 뭐 여러 가지 기자 간담을 통해서 의장 출마를 선언했다고 하는데 네네. 사실 이런 어떤 자리가 좀 어떻게 보면 시민에 비춰지기는 좀 약간 좋게 비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리 다툼으로 비춰지지 않고 이거 봉사의 자리니까 어떤 말하면 원만하게 잘 이끌어 가야 하는 그런 자리니까요. 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뭐 좀 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좀 이게 주도권 다툼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하는 게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격려해주는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민을 생각해서 자리 다툼보다는 진정한 의미를 좀 되새겨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셨습니다. 같은 질문 우리 사무처장님께도 드려보겠습니다. 의장단 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이제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제 뭐 경쟁하고 경선하는 건 뭐 서로 열심히 잘 해보겠다는 걸 제가 볼 때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한 가지가 조금 이제 한번 언론에 나왔었고 논란했던 부분들이 야당 몫의 부의장 자리를 줄까 말까, 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줄까 말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것을 모 기초의회의 어떤 결과를 보고 이제 그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는 평가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구의회하고 시의회 분명히 이제 역할과 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무리하게 연계하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 부산에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이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어떤 부의장, 시의회 부의장 자리를 최대한 미래통합당에게 보장해 드리면서 소통 협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고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하신 김에 연계해서 질문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21대 총선 결과 미래통합당이 정말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부산 정계가 상당히 많이 변화가 생겼는데 이 변화가 후반기 의정활동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우선 뭐 민주당의 어떤 시의원이나 민주당 시당으로서 좀 되게 좀 깝깝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사실은 이제 20대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부산 민주당 같은 경우는 6석이었다가 21대는 3석으로 이제 반으로 줄어들면서 오히려 이제 민주당 어떤 그 민선 8대 시의회라든가 민선 7기
시정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이제 후반기 때 활동이라든가 정책들을 많이 펼쳐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치적인 그렇게 변화됨으로써 일정 정도 좀 깝깝한 이런 모습들이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이든지 시의회든지 같은 경우는 더욱더 좀 더 이제 우리 야당들하고 미래통합당이나 야당하고 협치하고 소통하면서 또 부산의 미래와 발전이라고 하는 그리고 부산 시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관점에서 일들을 좀 진행하고 소통하고 협치를 해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많은 국비 확보라든가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활동들과 일들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또 협치하고 소통하고 연계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럴 때일수록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부산시 8대 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 시의회라는 것은 국회가 이제 대동맥이라면 이제 정맥 같은 역할이고 이제 구군 의원은 이제 모세혈관 같은 역할인데 그 모세혈관과 정맥 같은 역할을 해놓은 것이 바로 이 시의회입니다. 근데 지역의 가치를 좀 더 잘 찾아서 그 현안을 잘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정 안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특히 이제 그 권한 대행 체제니까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변화 개혁은 계속 또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역 가치 일환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다 담아서 어떤 제도화시키는 노력을 이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전반기도 뭐 101번의 프로젝트라든가 그래서 뭐 2천 명 시민 만나고 네네.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100여 명의 어떤 토론회를 개최했듯 100여 회 토론회 개최했듯이 뭐 이런 부분들을 또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해야 될 난제들 코로나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역의회가 시의회가 어떤 책임 있게 좀 감당하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8대 시의회 역시 시민과의 소통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꾸려나가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부산시의회가 앞으로 좀 본연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바라는 점이 있거나 또 이 부분은 꼭 현안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그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그 부산시의회 8대 전반기 평가는 이제 수치로라고 양쪽으로 보면은 7대보다 조금 이렇게 변화된 발전된 부분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많은 열정을 갖고 시작한 8대 시의회였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많은 시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같이 공부도 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열정과 노력들이 후반기에도 좀 이어져서 정말 소중한 결실들이 좀 만들어지는 그런 후반기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시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부산의 미래를 좀 더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시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좀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부산시나 시의회나 시민사회나 전문가나 각계 기관들이 너나 할 것이 같이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먹거리 문제나 일자리 문제, 복지 문제 등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숙제들이 충분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이지만은 시민사회와 전문가와 시의회가 함께 좀 고민하면서 협의와 소통 속에서 이 문제를 좀 중장기적으로 시의회가 같이 함께 잘 풀어가고 정말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많이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많이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시대,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미리 좀 재비를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부산시의회 8대 전반기 의정은 뭐 잘했다는 평가인데 사실 견제, 시의정에 대한 견짐은 잘하지 못한, 그러니까 못한 것으로 이제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거든요. 그래서 뭐 같은 편이라는 인식을 갖지 말고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서 시정이 잘못하면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서 비판하고 또 대안까지 제시해주는 그런 좀 지능적인 좀 시의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이 뽑아줬으니까 시민을 위해서 책임지는 자세로 나머지 의정 2년 동안 좀 제대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긴 있어요. 갑질이라든가 뭐 논문 대리를 했다든가 그런 어떤 자질과 관련된 문제는 진짜 다시 한번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윤리적으로
좀 스스로 규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로 제8대 부산시의회는 시정 공백을 메워야 되는 그런 책임 있는 자세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말 책임 있는 자세, 또 부산 시민, 부산을 위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잘 나오고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